첫 소식입니다. 지역 내 복지 문제 해결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늘 힘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인데요. 지난 18일 실무분과 연합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18일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연합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위원 100여 명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적과 실무분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열렸으며 실무분과별 정체성과 역할을 찾는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마포구의 복지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전부 참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복지적 측면을 한층 더 향상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힘내라, 힘! 힘! 안녕하십니까, 황지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